20일 먼바다 갈치 낚시 오늘 출발합니다. 출발하는데 오늘 날씨도 좋고 바람도 괜찮은 것 같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또 오늘 잡아보겠습니다. 오늘은 저 해성골드 2호 타고 갑니다. 2호 타고 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열심히 잡아보겠습니다. 괜찮으니까 아마 이제 갈치 축제는 한 2회 정도 출전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. 끝날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닭정돔 출전을 할 생각인데 그때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징어 있네. 오징어 빨았네. 오징어 있다고? 오, 올라온다. 오, 뭐야? 오, 시야 좋아.
지금 시간이 새벽 4시 반입니다. 새벽 4시 반. 4시 반인데, 일부는 다 지금 들어가시고, 저 일부에 남아가지고 지금,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이 전체적으로 조항이 안 좋네요. 지금 4시 반인데도, 지금 웬만한 배들은 다 들어가야 되는데, 안 들어가고 이렇게 뚫박히고 지금, 아직까지 잡고 있습니다. 뭐, 통영대, 통영, 그 다음에 진해배들, 이렇게 4시 반인데도 아직, 하고 지금 계속 잡고 있습니다. 여기에도 지금 열심히 잡고 있습니다. 열심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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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런 날이 있으면 또 좋은 날이 있으면 또 나쁜 날도 있고 그렇네요. 초저녁에는 참 많이 나왔는데 또 일주일이 또 끊기면서 공기 안 나오네요. 그래도 오늘 하루 또 즐겁게 또 낚시하다가 또 복귀를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 갈치는 두 번 정도 출조를 더 할 것 같은데, 출조를 하고, 생활 낚시 위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대단히 감사하고,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출조하실 때, 여러 가지, 날씨라든가, 그 다음에 물때, 특히 물때를 잘 파악하셔가지고, 출조를 하시는 것도 조항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깔치 낚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